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주희입니다. 아, 어지러워. 1900년대 드라마 속 청순 가련한 여주인공들의 심볼, 바로 빈혈입니다. 빈혈은 왠지 여리여리한 여자들의 전유물 같지만 알고 보면 꽤 많은 여성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빈혈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빈혈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오늘 한 알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철분 결핍성 빈혈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빈혈은 환자의 임상 증상, 헤모글로빈 수치, 페리틴 수치, 적혈구 크기 등을 근거로 진단하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성인 남자의 경우 13g/dL, 성인 여자의 경우 12g/dL 미만일 때 빈혈로 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철분 결핍성 빈혈은 생리 기간 중 생리량이 너무 많은 생리 과다 여성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빈혈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처방받은 철분제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면 수일 내에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등 불편 증상이 개선되지만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철분의 양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꽤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빈혈 증세로 인해 처방받은 철분제에는 보통 30에서 1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빈혈 증상 개선과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용량인데요. 하지만 철분제를 복용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말 못할 고충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바로 새까만 변과 딱딱한 변. 심하면 변비까지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이런 부작용은 철분이 흡수되면서 장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흡수되지 않은 철분이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철분의 흡수율은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 철결핍의 정도와 철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흡수율이 개선된 철분제를 복용한다고 해도 변비를 피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처방받은 철분제로 인한 변비 증상 때문에 철분이 10에서 30mg 정도 적게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철분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빈혈 치료에 있어서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하루에 꼭 필요한 철분의 기본 함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비나 위장장애 때문에 처방받은 철분제를 복용하기 어렵다면 의사와 약 변경에 대해 상의하거나 약국에서 위장장애가 덜 발생하면서 유사한 용량의 철분제를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빈혈이 있기는 있지만 평소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만약 빈혈을 방치한다면 체내 산소 전달 능력이 감소해서 집중력이 감퇴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 산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방출하면서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말초 조직의 산소 부족으로 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빈혈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가능한 바로 조치하시면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경구용 철분제의 섭취가 힘드시다면 철분 주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빈혈 치료가 가능하니 귀찮다고 미뤄두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철분 결핍성 빈혈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